악기나 음악이 삶을 이끌어주는 좀 지표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이상으로. 그런 분들이 이 콘텐츠에 출연을 해주셔서 더 많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낯선 콜라보의 편집자인데요. 기획을 하신 신은진님께서 저한테 처음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인데 첫 게스트로 등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방과후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학교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방과후학교에 현악부가 있었는데 그 현악부가 그 엘가의 명품강당 행진곡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클래식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는데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들었던 그 현악기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날 저희 부모님을 불러서 현악부에 가입을 하게 됐고 그렇게 악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첼로와 더불어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게 바로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대극장에서 뮤지컬을 보면은 나중에 꼭 저 대공연장에서 연주되는 뮤지컬 음악을 내가 진짜 연주하는 첼리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공을 하지는 못하게 되었고 막연하게 꿈으로만 이렇게 안고 살아왔는데 작년 12월, 2020년 12월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연극영화과 뮤지컬 졸업 공연을 하는데 첼로 연주자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니까 그 음악 감독님께 연락을 드려서 저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인데 이번 공연은 어떻게 참가를 할수 없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저를 받아주셔서 값진 경험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다 지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 행복을 내 꼴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참 많이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한테 이 낯선 콜라보에 제의가 들어왔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곡을 선정한 것도 제목이 이룰 수 없는 꿈이잖아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오케스트라 비트에서 뮤지컬 음악을 연주하는 게 이룰 수 없는 꿈인 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곡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 사연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아마추어 분들, 악기를 전공하지 못했지만 악기와 음악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그냥 막연히 악기를 할줄 아니까 하는 거 말고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있어서 악기를 굳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악기에 대한 열정 이상으로 삶의 어떤 방향성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살아가면서 느낄 어떤 수많은 감정들이나 순간들 속에도 분명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순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기 그리고 음악이 그런 식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주듯이 아마추어 분들한테도 어떤 악기나 음악이 삶을 이끌어주는 좀 지표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이상으로 그런 분들이 이 콘텐츠에 출연을 해주셔서 더 많이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에 등장하는 넘버인데요. 너무나도 멋진 가사들이 담겨있는 곡인데 제가 한참 그렇게 고민이 많은 시기에 이 가사들이 저를 좀 위로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낯선 콜라보 제의를 받았을 때도 바로 이 곡이 떠올랐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잘 잘할 수 있을지 지금도 레슨은 계속 듣고 있지만 늘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적인 것보다도 음악을 대하는 그 마음만큼 진정성을 갖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신다. 천천히. 막 열정적이지.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었어? 집에 가고 싶었어. 추워서. 아니 근데 그 다음에 있으니까 좋아. 이 다음에 오실 분은 좀 걱정되실 것 같아. 그치? 너무 잘해가지고 천년상 잘 올라가가지고. 근데 좀 되게 반성하는 것도 힘든 것 같지 않아? 너 스스로? 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잖아. 모든 걸 다. 돈 받고 하는 일이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돈 안 받고 해도 열정, 저 음악이 진짜 좋아서 온 거잖아. 우리 원래 음악이 좋아서 시작한 거긴 하지만 이게 직업으로 되면서 이게 돈이라는 게 따르면서 이제 막 좀 변형되잖아. 맞아. 거기서 좀 약간 반성, 뭔가 그 옛날 느낌으로 돌아가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순수하게 음악 하는.